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안녕하세요. 허니 유니의 지하철 먹방 투어. 오늘의 역은요, 종로 3가 종로 3가 역입니다. 오늘 가볼 맛집은요, 샤브샤브로 유명한 온천집을 가볼 건데요. 카페는요, 홍콩식 와플로 유명한 익선주택을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가볼까요? 고! 안녕하세요. 도착을 했습니다. 이 분위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온천집이라는 네이밍에 맞게 실내 온천에 온 것 같아요. 뜨거운 물 나오고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왔을 때는 웨이팅이 6팀 정도 있었죠? 기다리지 않고 드시려면 예약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예약에 바로 찾으실 수 있고, 저희는 2월 25일? 이쯤에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3월 18일자가 가장 빠른 날짜였어요. 3주 기다린. 근데 예약도 11시 반, 5시 이렇게 두 타임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해요. 익선동을 처음 와보는데 되게 골목골목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따가 운동 영상 대신에 저희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쿠키존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인생샷 성지. 오늘도 쿠키 영상 기대해주세요. 오! 디저트 메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 디저트요? 네. 감사합니다. 와우.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1인 정식 비프 스테이크 볶밥, 전식 1인 된장샤브샤브 4단, 그리고 온천집 유자소다를 주문했습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수를 내기 위해 이걸 넣을게요. 네. 청경채, 생이버섯. 저는 양배추 너무 좋아. 나 양배추 진짜 사랑하지. 국가리버섯, 표고버섯, 고추도 있어요. 오, 좋아. 니모. 어, 너무 귀여워. 니모 투척? 응, 투척. 니모를 찾아서. 이거 한번 맛봐. 엄청 톡 쏘고 맛있어. 유자 소다이고. 유자맛이 엄청 강하다. 진짜 맛있어. 톡 쏘면서 상큼한 게 딱 이거랑 먹기 어울리는 종류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가 술안은 커피. 어머. 우와. 해서 비빌게요. 비비적 비비적. 맛있겠다. 이 스테이크 덮밥에 이렇게 반찬이 여러 가지가 나와. 심지어 디저트도. 너무 완벽한 한 차림인 것 같아. 이렇게 작게 먹어야 많이 먹는 느낌이 난다고요. 다이어트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작게 먹는 거 좋아해요. 그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청 간이 세지도 않고 적당히 간간하면서도 계란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기가 육질 풍부해. 이제 끓고 있습니다. 어, 니모! 니모야, 미안해. 그래도 넌 어묵일 뿐이야. 잔인스. 잘린 니모. 와, 고소해. 이렇게 부드러워, 니모. 고소하다. 헐, 대박. 벌써 익었어. 대박. 우와. 제가 또 맛있게 먹는 꿀조아. 샤브샤브를 계란에 적셔요. 스키야키 소스? 이렇게 적시고, 여기 위에다가 칠리 소스를. 아, 같이 소스를 두 개다? 네, 소스를 두 개를. 행복. 행복. 계란이 일단 부드러운데 왜 칠리소스에 이 매콤함이 들어가는지 너무 맛있어요. 두 번째 꿀조화. 스테이크 덮밥에 이렇게 약간 큰 양배추를 삶아서 먹어보는 양 칠리소스 약간 넣으면 행복. 저는 떡을 스위트 맛있겠다. 스위트 칠리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요니의 꿀조아. 떡이 엄청 퉁신퉁신해. 쫀득쫀득해 보여. 짠. 믿고 먹는 스위트 칠리. 전 이번에 또 양배추 쌈을 고기 이번에 고기에 싸 먹어. 양배추 쌈에 고기는 계란. 우와, 배우신 분. 양배추는 이렇게 활용을 해야 돼. 맛있어 보여. 와우. 조금만 탱? 고기 넣으니까 정말. 저는 약간 은지의 응용 버전으로 청경채 쌈. 계란을 스키야키. 아, 근데 언니 너무 행복하다. 너무 맛있어. 어, 너무 맛있어.
맵게 먹어도 약간 살 안 찌는 그런 기분. 그럴 것 같죠? 건강한 돼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부산어 먹 같은데 왜 맛있지? 아니 여기 약간 마법의 탕 같아. 들어가면 다 맛있어지네. 짠! 아니야! 맛있지?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햇부드러. 이게 뭐야?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 저는 스테이크 덮밥이 제일 맛있었고, 모찌도 진짜 맛있었고, 내살이 진짜 다 맛있었고, 버섯도 맛있고. 약간 우유를 고르기가 힘드네 지금. 머리 이거 클리어한 거야? 진심 클리어했어. 딱딱 비었어. 익선지 탭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는 이 와플이라고 합니다. 홍콩식 에그퍼프. 맞아요. 여기는 총 4가지 종류의 와플이 있는데요. 저희는 플레인으로 주문을 했고 비주얼이 진짜 상당합니다. 저희 음료도 2가지 종류를 시켰는데 하나는 홍차크림, 하나는 아메리카노. 홍차크림도 이게 시그니처 메뉴라고 해요. 여기 이렇게 되게 겹겹이로 되어 있어요. 썰어볼까요 제가? 네. 썰어주세요. 어떻게 이걸 뽀깁니까? 어머머머머. 진짜 생크림.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생크림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요? 짠! 짠! 겁나 달달해. 진짜 맛있죠? 겁나 달달해요. 생크림이 우유 생크림이네. 여기에 아이스크림까지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여기? 그쵸? 와. 아 진짜 맛있다. 촉촉, 시원, 달달. 세 개 다 하네. 홍차가 진짜 진해. 홍차 크림이 완전 꾸덕꾸덕하고 끝에 씁쓸한 커피 맛이 따라 올라오는데 이게 엄청 조화롭죠? 비엔나 커피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홍차 향이 완전 진해요. 생각보다 그 씁쓸하기만 한 게 아니라 달달해요. 홍차의 그 달달한 향이.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 맛있네요, 여기. 분위기도 너무 데이트 코스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친구. 익선주택 바로 앞에는 인생네컷 사진관도 있어요. 저희는 거기서 사진도 찍고 가겠습니다. 익선동은 골목골목 예쁜 곳이 많아서 저희가 따로 운동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인생샷 성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따라하시죠. 이게 너무 예쁘다. 여기 대박이다. 이게 너무 예쁜데요? 오! 여기 위치는 마라보트라는 도주가기 옆입니다. 여기 너무 예뻐. 우와, 대박. 블랙? 화이트? 블랙. 블랙. 시작. 와, 이쁘다. 또 다른 곳에 인생샷을 찾아서. 와, 되게 골목골목 이쁜 카페가 많다. 여기도 이쁘다. 여기 위치는 익선숲이라는 곳?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